경겸 상심심이묘보 백천만금 난주 악은 눈견넉스지에 은혜열의 진실어 개법장신은 오호마라 나마라다 오호마라 나마라다 오호마라 묘법연화경 제21 열의 실력품 그때 천세계의 미진과 같은 보살마살이 땅으로부터 솟아나와 다 부처님 앞에서 일심으로 합장하고 조난을 우러르며 부처님께 살해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부처님 멸도하신 후에 세존의 분신들이 계시는 국토 멸도하신 그곳에서 마땅히 널리 이 경을 쓰라리이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또한 스스로 이 진실하고 청정한 큰 법을 얻어서 받아지녀 독송하고 해설하고 베껴 써서 이를 공양하고자 하기 때문이오이다. 이때 세종께서 문수사리 등 본래 사바세계에 머물렀던 한량없는 백천만억 보살마살과 모든 비구비구니와 우바세우바이와 철룡야차 건달바 아수라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의 모든 대중 앞에서 큰 신통력을 나투사 광장설을 내시니 위로는 범천에 이르고 일체의 모공으로부터 모공으로 무량무수한 빛의 광명을 놓으사 시방세계를 다 두루 비추시니 여러 보리수 아래 사자자 위에 계시는 부처님도 또한 이와 같이 하여 광장설을 내시고 무량광명을 놓으셨다. 스가모니 불과 보리수 아래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신통력 나투시기를 백천년을 채우신 연후에 설상을 거두시고 일시에 큰 기침하시며 함께 손가락을 튕기시니 이 두 소리가 두루 시방 모든 부처님 세계에 이르러서 땅이 육종으로 진동하였다. 그 가운데 있는 중생들 철룡야차 건달바 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이 부처님의 실력으로 인하여 다 이 사바세계 무량무변한 백천만억의 여러 보리수 아래 사자자 위에 앉으신 모든 부처님을 배우며 또 스가모니 불께서 다보여래와 함께 보탑안에 계시사 사자자에 앉으심을 보며 또 무량무변한 백천만억의 보살마살과 모든 사부중이 스가모니 불을 공경하고 애워싸고 있음을 보고 이를 보고 나서 모두 크게 기뻐하며 미정류를 얻었다. 그 즉시 모든 하늘이 허공에서 소리 높여 외쳐 말하였다. 이 무량무변한 백천만억 아성지 세계를 지나서 국토가 있으니 이름이 사바요. 여기에 부처님이 계시니 맹호가 스가모니불이시라. 지금 모든 보살마사를 위하여 대성경을 설하시니 이름이 묘법연화경이라.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호념하시는 바이니 그대들은 마땅히 깊은 마음으로 따라 기뻐할 것이며 또한 마땅히 스가모니 불께 예배 공양할지니라.
저 모든 중생들이 허공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합장하고 사바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나무 스가모니 불, 나무 스가모니 불. 갖가지 꽃 향 영락 번개와 또 온갖 장신구와 진귀한 보배 묘한 물건을 다 함께 멀리 사바세계에 뿌리니 뿌린 물건들이 시방으로부터 오되 마치 구름 모이듯 하며 변하여 보배 휘장이 되어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 위를 덮으니 이때 시방 세계는 툭 터여 걸림이 없어서 하나의 불국토와 같이 되었다. 이때 부처님께서 상행 등 보살 대중에게 이르셨다. 모든 부처님의 실력은 이와 같이 무량무변하여 불가사의하니라. 만약 내가 이 실력으로 무량무변한 백천만화가 성지급 동안을 다른 사람에게 위촉하기 위하여 이 경의 공덕을 설할지라도 오히려 능히 다하지는 못하리라. 요약에 말하건대 여래의 일체 지닌 바 법과 여래의 일체 자제한 실력과 여래의 일체 중요한 비밀의 법장과 여래의 일체 심이 깊은 일을 모두 이 경에서 펴보이고 들어서 설했느니라. 그런 고로 그대들은 여래가 멸도한 후에 마땅히 일심으로 받아지니어 독송하고 해설하고 베껴 써서 설한 그대로 수행할지니라. 있는 바 국토에서 만일 받아지니어 독송하고 해설하고 베껴 써서 설한 대로 수행하거나 만일 경전 있는 곳이 있거든 동산이거나 숲속이거나 혹은 나무 아래거나 성방이거나 신자의 집이거나 전당이거나 산골짜기이거나 넓은 덜일지라도 여기에 다 마땅히 탑을 일으켜 공양할지니 왜냐하면 마땅히 알라 여기가 곧 도랑이니 모든 부처님이 여기에서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를 얻으셨으며 모든 부처님이 여기서 법륜을 굴리셨으며 모든 부처님이 여기서 열반에 드셨기 때문이니라.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 큰 신통에 머무르사 중생을 기쁘게 하기 위해 무량한 실력 놔두시니라. 설상은 범천에 이르고 몸에서는 무수한 강명을 놓으사 불도 구하는 일을 위하여 이런 희유한 일을 놔두시니라. 모든 부처님의 기침 소리와 손가락 튕기는 소리가 시방 국토에 들어올러 울려 땅이 모두 육종으로 진동함이라. 부처님 멸도하신 후에 능히 이 경을 받아 친임으로 모든 부처님 다 기뻐하셔 무량한 실력 놔두심이라. 이 경 유촉하시려고 받아 지내는 일을 잠미하시되 무량급을 설하더라도 오히려 능히 다하지 못하리니 이 사람의 공덕은 가히 없고 다할 수 없어 시방 허공과 같아 가히 끝간대를 모르리라. 이 경을 지니는 이는 이미 나를 보는 것이며 또한 다보불가 모든 분신부를 칭견하는 것이며 또는 내가 오늘날 교화한 모든 보살을 본 것이니라. 능히 이경 지니는 이는 나와 분신불과
멸두한 다보불 등 모두를 다 기쁘게 하며 시방의 현재불과 아울러 과거불과 미래불에게도 또한 칭견하고 공양하여 기쁘게 함이 되느니라. 모든 부처님 도량에 앉아서 얻으신 비밀한 법을 능히 이 경 지니는 이는 머지않아 또한 마땅히 얻으리라. 능히 이 경 지니는 이는 모든 법의 뜻과 명자와 은사에 있어 즐겨 설하여 다함이 없어서 바람이 공중에서 일체 걸림이 없는 것과 같으리라. 열애가 멸도한 후에 부처님 설한 경에 인연과 차례를 알아서 뜻에 따라 실상대로 설하되 이를 광명이 능히 어둠을 몰아내듯 이 사람 세간에 다니면서 능히 중생의 어둠 없애고 무량한 보살을 가르쳐서 필경에 일승에 머무르게 하리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이는 이런 공덕과 이익덕고 내가 멸도한 후에 마땅히 이경받아 지닐지니 이 사람은 불도에 결정코 의심이 없으리라.